you for joining us on K-Rush, KBS World Idol Show. I'm your host, Haerim. Yeah, nice to meet you all. I've been waiting for you guys all the week. I'm your host, I am from Monsta X. I am. You seem so excited every time you're on the show. Why are you so excited today? I can't wait for the day of shooting because you can meet the hottest girl group in Korea on K-Rush. Well, this week I've prepared a team just for you, and I'll give you a hint by showing you a gesture. Yeah, no, that's Laboom Fifi. Yep, we're going on a star date with Laboom, who's been stealing everyone's heart with their cute charms. So are you ready to fall in love, guys? Well, let's check them out now. GN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붐의 반전 매력을 맡고 있는 솔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붐의 스탠딩으로 맡고 있는 막내 유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 전에 듣고 싶은 메인 보컬 소연입니다. 아, 웃겨. 오늘 미세먼지가 많은 걸 도와주네요. 네. 제 책이 완전 시원하겠어요. 방생. 개미 진짜 많아요. 방생해줘야 돼. 개미 진짜 크다. 개미님 방생해줘야 돼요. 네, 개미님 특별 출연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 일단 오늘 라붐 여러분과 함께 있는데, 자, congratulations. 빰빠빰빠빰빰빰. 1위! 1위!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했고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그만큼 휘휘가 전 세계 팬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휘휘 해당스럽지만 곡 소개를 또. 저희 라붐의 신곡 휘휘는요. 저는요. 네. 그렇죠. 다음에 신곡 휘휘는 이렇지 않고요. 굉장히 상쾌한 휘파람 소리로 시작을 하는데요. 가사 내용이 연인과의 짜릿한 키스를 담은 내용이고요. 또 무대에서는 저희 라붐의 좀 성숙된 그런 매력을 볼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시간이 멈춰져 짜릿하게 하늘 위로 날아오고 기다려왔었던 순간. 아! 요즘 또 네. 광고를 또 그렇게 찍으십니다. 아, 네. 아, 떡볶이 찍으셨고요. 네. 통닭도 찍으셨고, 네. 네, 저희 야구 광고도 찍으셨고, 상품으로 난리가 났어요, 지금. 더 찍어보고 싶은 게 있을까요? 아,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요즘 이날 씨 아이스크림. 이날 씨 아이스크림. 네. 라면! 그리고 라면! 진짜.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라면부터 준비되셨죠? 네. 저는 국물을 한번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정답! 순댓국! 다음은 아이스크림! 아, 아이스크림! 찌찌찌찌바! 칼로리는 반으로, 달콤함은 두 배로! 아삭해! 스트로베리 아삭한! 평소에 이렇게 연습 많이 하시죠? 솔직히 얘기해요. 이런 거 좋아해! 그러니까. 라면 드세요, 라면! 라면! 라면 똑같이! 칼로리는 반으로! 너희 투명해! 칼로리는 반으로! 사이다! 그대로! 이게 뭐야? 사이다, 사이다! 칼로리는 반으로! 모든 게 안 보인다! 소리가 났네요. 이런 햄버거도
행복했네. 암 칼로리를 받아서 콜레스테롤 정말로. 아, 우리가 이제 광고계의 유망주들까지 봤고 이 기세를 몰아서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뭔가요? 아, 먹방? 장기자랑! 장기자랑이요? 장기자랑! 장기자랑! 웹툰 좀 무서울 것 같으니까 저쪽부터 시킬게요. 저요? 네. 왜 저부터인가요? 예! 저는 그러면 자주해서 멤버들은 되게 지겹겠지만 네. 홍진영 괜찮아요. 선배님의 사랑한다 안 한다를 난 사랑한다 안 한다 사랑한다 안 한다 네. 저는 되게 좋은데 정말 나머지 멤버들은 지겨운가 보다. 난 사랑한다 안 한다 사랑한다 안 한다 네 저는 크리스티나 선생님 성대모사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사용하면 딱 그 색깔 생각나요. 바로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나예요 우리 강력하다. 강력하죠. 환경의 도구로 여러분은 라붐이 절대로 부지런히 새로운 모습을 보겠습니다. 소풍이 왔으니까 장기자랑 한 다음에 꼭 하는 거는 게임을 합니다. 예. 무슨 게임이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선 불어서 만화수 터뜨리기입니다. 네. 진짜. 꼴찌아 씨 한 분은 특별한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은 유정 씨의 알 마사지. 아 근데 진짜 아파요. 라고 말을 했는데 아프다고 얘기만 들었거든요. 한번 얼마나 아프지? 제가 한번 그냥 이 상태에서 이것만 예. 꽂으시면 돼요. 주소 약간 알이 이게 예! 아파요. 근데 진짜 이게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아파요. 유정 언니가 손이 되게 야무지고 맵거든요. 유정 씨가 이걸 해기도 되고요. 꼴찌를 유정 씨가 걸릴 수도 있잖아요. 네. 유정 씨가 걸리면은 나머지 다섯 분이 인디안 밥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준비 시작.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미세한 움직임도 되는 거예요? 아, 예. 아, 오세요. 왜? 오세요. 왜, 왜? 대답했잖아요. 움직이면 안 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괜찮아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자, 충분하다. 이럴수록 점점 흔들흔들 어그리기 시작하고. 우와, 꽃이 피었어. 언니, 이거 깜짝 놀랐지? 할까요? 네. 긴장돼. 무궁화 꽃이 피어. 아이고. 벌칙. 유리가 벌이 진 건가? 그러면? 진 거죠. 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유리 씨가 걸렸습니다. 유유. 예. 너 다리 얇아질 거야. 이게. 네. 유정훈이 아파다 봤는데 진짜 아파요. 갑니다. 아, 잠시만. 아, 진짜. 아, 진짜. 잠시만. 얘 좀. 아, 잠시만. 감사합니다. 아 진짜 무서워. 환자분 힘을 빼 참으셔야 됩니다. 시작. 진짜 아빠 그렇게 아빠. 아니 나 안 했어. 안 한 거 같아. 엄살이 심하시네요. 들어가요. 한 네. 아, 손으로 할게요.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아 이게 동사하시는 것 같아. 진짜 돌리 없은가 봐. 나 지금 상고 돌리게 하자. 진짜 놀지 않았습니다. 공사 터뜨리기. 굉장히 간단합니다. 터뜨리세요. 아, 끝. 와우. 준비, 시작. 무서워. 무서워. 그냥 세게. 이렇게. 아, 못하겠어. 언니 안 먹고 있어. 자, 나머지 분들은 좀 같이 안아주세요. 우리가 도와달라고? 들어와. 언니, 언니, 언니! 자! 언니! 자! 언니, 도망갔어. 도망가, 내가 안아줘. 뒤에 시간 흥분하면서
오늘 세훈이 날이네. 아, 진짜. 근데 세훈이 내가 가끔 해줘서. 가끔 해줬는데 진짜 아파요. 어떡하지? 근데 벌칙이니까 조금 아프게 해야 되나? 1, 2, 3. 고생하셨습니다. 와, 풀렸다. 알이 풀렸어. 어떠세요, 세훈 씨? 네. 나 이따 무대 해야 되는데. 아, 오늘 케이로 씨에서 굉장히 이 자연과 함께 너무나도 재밌는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저희 라붐 휘비로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라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